대부는 날 것이다. 불쌍한 농민들 뭐죄 없이 다 잡았다가. 그러니까 동축 회사에 누가 우리가 들인 때 하는 거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고 재패갔다. 제 발로 재패가서 죽음 탓 몰랐다는 거 없죠. 이 치졸에 무서워 가지고서 그때가 묻는 거 보니까 산 사람들 내려와서 뭐 썰이라도 보태 주었나, 뭐 신발이라도 주었나, 뭐 옷한 가지 주었나. 그러면 요 치졸에 무서워 가지고서 아닌 것도 날 거지, 먼 사람도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게 그거보다 솔직히. 걔 모르는 거죠. 사멸의 주제구나. 어느 날 죽은 것도 모르고. 결분세는 우리 생각에 생일날로 하기 시작해서는 글로 합시다. 헌 사멸의 우련의 주제구나. 뭐 어느 날 죽은 것도 모르는. 사람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좀 먹을 거못 먹고 입을 거못 입어 가지고 사는 집다 불태워버리지. 무고한 우리 참 도민을 하여튼 그렇게 좀 학살해낸 말을 들면은, 예, 참 지금, 야, 이거 그때도 그럼 우리도 우리 도민이 사람이라 하신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이제 마시니 아닌가 아니고 우리도 사는. 예로부터 눈미라 불리웠던 중산간 마을 조천읍 와산리. 신당으로 유명한 당으로 말해 1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와산리는 너른 농토와 활발한 목축업으로 비교적 풍족했던 마을이다. 와산리의 첫 희생은 4.3 발발 직후 발생했다. 고정석 일가족 5명이 무장대에게 희생된 것이다. 토벌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인 10월 전까지 와산이는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를 아슬하게 숨바꼭질하듯 피해 다녀야만 했다. 그럼 서태가 우상 해가 난 우리 네 명도 모르고 다 그 뭐 군인만 닮아 그 산에 등이는 놈들 총 맹, 이게 큰일이 아니라 일로 왔다 갔다 해요. 일로 이 길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린 내력도 모르고 여는데 아마 하루는 밤인 뭐 우상 이제 그때 남해에도 그저 군인 산지 서북 청년 산지 그때 서북 청년 서북 청년 해놨는데 응원대는 이놈들이 일로 해야 되니 이 우리 집 뒤를 막 그냥 둘러싸서 비행하게 둘러싼 게한몇 놈이 왕경제 일요일 불을 붙였는 게 이불학도 불을 여러 번에 붙였어. 불을 이제 집에다가 붙이니까 우린 겁이 나서 이제 대화 시선하는데 대화 속에만 들어갔어. 들어가나 난 우리 용케 그 침만 탔지 사람은 살아났어. 대화 속에 간 막 이제 죽은 척 엎드려 해내는데 식구는 하지고.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아바진 게도 어디 백개들 튀어나온 모양이라. 백개들 튀어난 요즘 멀방이가 이상한데 멀방이 속에가 이제 엎어졌단 이제 그놈들이 막 불질러져 저 가름들이 밋밋 불질러 막 나가는 거라. 밋밋 불 그저 이것이 지금 끄트머리나 끄트머리로 한 불을 질러멍청 나가는데 뭐용 할 수가 있어야지 뭐 나올 수도 못 되고 그냥 그날 밤 저물에 대나무 밭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 당시에 총소리만 나면은 무조건 사람이 죽는 걸로 알았거든. 그 총을 쏘면서 이제 불을 질러지가 우리는 우리 집은 촌에라도 땅이 한 1,000평 이상 된 땅에 가지고 집을 지어서 집을 내거리 집인데 총소리가 나고 불을 옆에 동네 집 불을 다 질르니까 이제 대파 속으로 이제 다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집 주위에 대가 한 7,800명 왕대 수리대 꽉 찼어요. 대파 뜨면서 잠시 숨었는데 이제 와서 집은 다 불을 질러놓고 그러니까 온 식구가 이제 다 이제 이 대파 속 아니면 이런데 이제 숨었는데 대밭이나 소나무에 어디 숲에 굽어야지 굽자냐면은 걸려만 하면 죽을 판이라. 그러면 이쪽 대나무에도 많이 숨었었습니까? 아이고 막 하여튼 다 굽어줘 이디형 뭐.
할아버지는 있다. 어디 숨으셨어요? 난 저쪽 집이 신데 저디서 굽고 이제 우리 서춘에가 살아잖아. 서춘에 식구는 하여튼 이 대나무 밭에 고안에 대가 이 꽂이 드러나죠. 이건 전부 대화세라놨죠. 대나무 밭에? 대나무 밭에. 이제 나가 이거 일러두은 이걸 저 사용하는데 그전에 이거 대나무 밭. 대나무가? 그러면 하루 종일 숨었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그 사람들 가볼 때 동안은 그 저기 부력이 조용해서 나오죠.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할 수가 없죠. 참아가지고? 배고파서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조용하면은 나오고 그 불하게 돼 있어서 그놈들은 조용조용이 나뉘어. 댕기면 그 자체. 막 호각도 불고 그냥 조용하면은 나왕 이제 좀 밥도 해영도 먹고 뭐래죠. 온 가족이 대나무에 다 숨었어요. 아 그랬죠. 이제 저기 간 거 숨도 꼼짝하지 말랭 형. 저쪽은 대나무가 엄청 훌거나 대나무 혼나나무 딱 묶고 그 대위 위강 아장 나지도 그디가 여 들어놓은 좀 자고 땅 혼나는 명이 땅 묶고 그 위 들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들어가 그 낮에도 좀 자고 그쪽에 그래서 그림들 가불면 나왕 밭에서 일러고 밭에서 일러고 음력 10월이 되자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 토벌대에 의해 교례리 방화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 따라서 와산이 주민들은 토벌대를 피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굴이나 숲을 찾아 꼭꼭 숨었다. 우리 마을에서 한 2km 정도 가면은 이마가 우거진 숲이 있는데 그쪽에 오소리가 사는 굴이 있어. 그것만이 우리가 아는 굴, 세상 사람 잘 몰라도 동네 사람만이 아는 굴이, 오소리 굴이라. 그런지 돌방구가 이 우리 전체 집보다는 더 커. 전부 돌인데 이 먹돌. 그런데 돌 밑에다가 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한 18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다른 마을과 다르게 와산이는 소개 전부터 방화와 학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이다. 당시 와산이 주변 오름과 굴에는 토벌대의 무차별한 토벌전으로부터 몸을 숨긴 주민들로 가득했다. 선인동 주변 벤뱅디 굴도 마찬가지다. 좀 그럭저럭 토벌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 초가집들 불붙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선인동에는 우린 나는 본적은 와산인데 선인동에 가서 살아났으다가 선을 이고 그 거기 호수가 한 15호쯤 됐는데 갑작시리 어느 날 와서 하루에 그냥 다 소각시켜 버렸단 말이다. 그니 뭐 이래 갈 수도 없고 저래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추우기는 하고 그때 선인동 사람들이 전부 좀 한 열대토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살던 데로서 우리 말로 하면 한 한참이나 올라가야 그 벤뱅디 굴이라고 한 데 있었어요. 근데 그 굴란리 가서 늑신리 얼라이 할 것 없이 우리 동네 사람은 전부 거기가 며칠 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48년 음력 10월 중순경 와산리에 소개령이 내려졌다. 주로 어린이와 할머니들만이 신촌이나 신흥, 함덕 등지로 소개갔다. 토벌대로부터 위협당했던 마을의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 마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 하여튼 내가 9살 때고 우리가 하여튼 다섯 식구는 하여튼 한 신촌으로 내려가나 시작해. 아 신촌으로 내려가고 아버지는? 하여튼 뒤에 좀 이 뭐 물건들도 좀 숙여놓고 내려오게 하고 말 좀 보고 내려오게 한 다음에 우리 있으니까 하여튼 소식이 있었는데 다음에 우리 말릿 아버지 얘기로 하여튼 그냥 말부한 오단 죽었더만 들었지 원 딴 건 우리 모르지. 그때 이제 소의 가명 육도 그 나륵도 실년간 소는 그냥 올려보내면 산에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아주 숙분이 먹고 5천은 안 내려갔다는 것과? 5천은 저 위에 집 자기 집에 있으니까 오란 붙들어 가버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냥 우리 내려간 후에 여기 이선 저리 재패가는 어디죠? 신릉 석가에 날이라 해가지고 낮아불고 며칠 러시면 또 고향을 또 와가지고 산된 말을 들었는지 어떤지 뭐 어떤 사람은 내려간 사람도 있고 안 내려간 사람도 있어 싶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머니하고 먼저 내려가 버리고 내중에 아버지 내려와 갖고 그래가지고 살다가 한 2년인가 되니까 산에서 형님이 죽었다는 말은 부모님이 얘기했습니다. 남아있는 젊은이와 마을 사람들은 불타버린 집터에 다시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토벌대가 오지 않는 밤이면 움막에서 지냈고 낮에는 토벌대를 피해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다녔다. 토벌대에게 잡히면 곧바로 총살이었기 때문이다. 동특이에 덮쳤단 말입니다. 덮쳐가지고서 군란에 있는 사람을 전부 끄집어내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은 쏘아버리고 우리 형님네는 연령상으로 그때 한 20세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아들 전부 군인들로 함덕국민학교로 왔단 말이다. 올 한해 뒷날 바로 시로 보냈다. 시로 보내서 지금 거기 주전공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동축회사라고 거기에 가서 한 50일 동안 우리가 수용하다 나왔어도 나왔는데 형님이 어디 간 곳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형님이 돌아간 걸 알았느냐 하면은 저 평사동이라고 한데 우리 아는 할머니가 있어놨어다. 그 할머니가 맞으니까 너네 형은 그래서 돌아간 날도 알았단 말이다. 다섯 사람이 나이령줄로 포성을 비해서 그 모살판에 가면 끝이란 말이다. 그 사무장에 그 해석장님들이 글로 데려 가시니까 그날 총살을 내실 거라고 해서 좀 사태가 수습돼서 혼판 보니까 나이령줄도 그대로 다섯 사람 묶은 게 다 있고 무엇으로 선착을 했냐면 참 그때 입원한 옷으로 선착을 해서 우리가 그 시체를 다 찾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님이 그때 재피와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니까 약간 음력으로는 10월 아무래도 보름이 한 20일경 되실 거고 양력으로는 11월 달쯤 되실 거다. 네, 당시 할아버님 저 형님 시체를 발견한 곳이 어느 여기요. 아, 이쪽에? 네, 여기. 그때 당시 시체가 몇 구 정도 있었죠? 그때는 여기는 우리 형님네 굳이만 다섯 사람. 네, 다섯 사람이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이곳에서 우리가 모래 판 보니까 다섯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은 마을 사람? 예, 예. 근데 이 길이 이게 이 해적장 관계로 이거 서태후에 포장 하나는 전부 이디가 모살판이 일어났어요. 아, 모래? 예, 예. 이게 해적장 관계로 이지가 포장되나는 여기가 전부 모살판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 우리 형님만 모은 게 아니고 이 밑으로 시체가 많이 났을 거다. 그때 다 처자가 나눠죠. 그때 시체는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옷으로. 옷이? 예, 옷 벽대. 살은 거의 채져보니까. 근데 상황에 시체가 썩 부패를. 아니, 살은 거의 채져버리고. 네. 그냥 완전히 채진 아니도 이 옷으로 구분했단 말이다. 옷으로. 벽대하고. 예, 동네 분 다섯 사람이 나이롱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길이 여기 있어놨었다. 이게 이래 나오는 길인데 그 할망이 요 한가름 동산에서 아자 놀다가 다섯 사람이 이렇게 포성질른 군인 납세한 여와 가니까 틀림없이 사살시키려 강구낭에서 우리한테 말해준 겁죠. 그때 그럼 밴뱅딩 굴에서는 같이 있다가 예. 이제 형님은 다섯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예. 선생님은 동쪽에서 예. 일로 와서 우리도 갔는데 어두워 보니까 형님은 거기서 별도로 구분사해 놨는지 몰라도 어디 간 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다섯 사람이 그랬어. 다섯 사람도 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예, 예. 얘는 참 무의미하게 요 국민학교도 못 땡겨보고 참 농촌에서 농사지면서 살다가 그런 사태를 만나서 참 죄 없이 그게 총살당했다는 게 참 우리 동기관 입장으로는 사실은 좀 억울한 일이죠. 밴뱅디 굴에서 토벌대에게 잡힌 후 이곳 함덕 백사장에서 총살된 손인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마을에 남아있다 변을 당했다. 고 천록 또한 그 중에 하나다. 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생 셋을 데려가지고 교천으로 내려갔어. 이젠 여기는 도무지 살 수가 없거든. 추워가지고 10월달이라느니 10월달에 날짜는 정확한 날을 모르겠어. 10월달인데 10월에 군무라 갈 때라 하는데 추워가지고 뭐 살질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 보니 우리 형님들 죽은 거야. 우리가 머리 한 70발이가 있었어. 하고 소가 한 30발이가 이사났는데 그때 10월달인데 다 소막 다 불붙여 보니 갈 어디 소 들여낼 데가 없거든. 이제 산에도 뭐라다가 갈치해야 될 건데 이리 이 바로 이 집짜리인데 왜 이 집이 담이 좋아. 그러니까 원래 정 딱 놓고서 이제 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조카하고 서있어. 우리가 이 쇠모를 지켜양 이 초는 아이 갔어. 이 밭띠에서 실려오질 못해놓으니 밭띠강 실려먹는 다 우리가 먹였구다 영원히. 그러면 경햄시라 산에 있는 것들은 낮엔 안 와. 밤이 무슨 선절로 오는 거지. 이제 3일만 있으면 해병되어서 곧 올라올 거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막 내려가지 말려느니 아 그래도 먹을 게 이제 살지 안 되겠더구만. 부문에 내려간 뒤로 한 7, 8일 있다가 내가 내려갔어. 우리 저 집이 댕오지 낭 있는 댕오지를 그때 10월달이란 이마시건 댕오지를 부적에 탄지어 댕오지 벌레 간호령 해야지. 그 아니면 거영 할 말이 없어. 댕오지 벌레 간호령 이제 해야지. 부적에 지하전 교초를 내려간 분이 좀 아버지랑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다 만났는데 이제 나가 약속을 하기를 형하고 약속을 하기를 내가 여하튼 교천 가서 먹을 걸 정구다. 먹을 걸 정와야 이 쇠모를 살리지. 걔 살릴 수가 없다고. 아기엔 약속을 해연 내려가는데 내려가나 올라올 수가 있어. 조정이 이제 가시비에다가 성을 미쳐 못 사니 가시로 이제 빙하게 불악을 둘러가지고 아젠 뭐인가 그 한 30m 거리에 입추를 전부 세우는 거라. 세우는데 또 나도 이제 뭐 소리 해달리네. 연락병으로 이제 데려가 보는 거라. 지세에서 또 그 어른들은 민보단으로 조직하고 우린 연락병으로 이제 데려가고니 이제 연락병은 뭔 역할을 하는 거니 어시름에 가고 어두가 가면 안무를 가서 그 막마다 이제 얘기를 그 혼밥을 돌아오자면 3시간 반대요. 이 여기다가 쇠물은 다 이제 몰았다네. 졸 주는디 뭐 밤에 한 탁 포위했니 이제 군인들이랑 독심한 오니 이거 뭐 더뜨기도 못해요. 이거 쇠고 머리고 그래서 다 쏴불고 이제 사내놈도 잡아다 먹으실 거예요. 사내놈들도 잡아다 먹으실 거고 쇠물 지켜지만 아니지 내려가면 좀 살 건디. 아 그거 지켜다가 그만 이제 딱 포위해 들어간 게 독심어간 헌한 글지 웬 그 삼촌 조카가 우리 서춘 형님 아들하고 우리 당 형님하고 어떻게 해내 이제 그런 봉별 당해. 그 또 대정 형무소에 감독까지 가고. 은신 생활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절한 순간들이었다. 음력 11월에 들어서자 토벌대는 집중적인 진압전을 펼치며 주민들이 숨어있는 굴을 찾느라 혈안이 됐다. 여러 사람이 마을 부근에서 붙잡혀 총살됐다. 우루래빈 이석이라 하지 난 걘 죽이려고 하면 쟤는 걘 헛설 비살 거 아니라 쟤는 그저 심어단 겐 반등 겐 죽이버렸죠. 도망가신디 마시오? 예? 도망가신디? 도망도 아이가 봤죠. 한 번은 산이도 한 번 올라가 보질 못해서 형님 죽어서 우루래비 혼자만 가시? 그 구장대에 난인 밖에 심어간 원어 등사이신이 죽여서 부르시네 등사인데 모르고 언제쯤에 마시? 동주 떠래 우루래빈
죽었죠. 동지딸이. 동지딸이. 동지딸 송이틀 날. 할머니 그때 어디 있었어? 예? 할머니 그때 어디 있었어? 어디서 저 하늘 한바 이게. 한 어디요? 한바 이 한바 저 첫번은 신릉나래간. 예. 우리 어머님 이제 살아시민 벽돌 이런 신난 어멍 그때겐 이런 시에 아이난 떼지 돌아전에 어멍 하나 돌아전 어멍만 살려줍소 어멍만 살려줍소 어멍 우리 우래비가 하도 원이지영 아이고 나 늘 살려서 아주 늘 살려서 아주 어머님이사 죽는 어떤 언양에도 정에도 겐 헐수지 심어단 죽여버렸죽이 헐수지 심어단 죽여버려 그 저 와산일을 전부 소탕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예 집을 불태워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우리는 여기 내려와 버리고 우리 형님네는 그 당시 재패간 거래. 재패가는데 어디 재패간 것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그 물어보니까 지금 주정 공장 자리 거기를 이제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갔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우리는 뭐 가보도 못하고 그래서 그 후에 뭐 1년인가 했던 아 1년도 안 됐습니다. 한 5, 6개월 내에 편지가 왔습니다. 대전형무소에서. 예, 대전형무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게 여름 가을 초 같던데 예, 거기서 내일을 보내달라고 그런 이제 편지를 와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소식이 끝났습니다. 아이 그 저 소교민들이 모여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걔는 왜냐하면은 그게 여기서 그때 말로 집단이라고 해.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집단에 안 갔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저희 오추님도 경찰이고 뭐 다 뭐 해서 우리는 집단 생활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집단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 이제 집을 해가지고 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색출을 해가지고 막 사형을 시킨다던가 그런 형식을 했습니다. 김수광의 형 김수호뿐만 아니라 당시 20대였던 김태홍, 김태경 형제의 행방도 지금까지 알 수 없다. 동생인 김태영 씨도 4.3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아 여기서 저 이 담 싸가가지고 보추지거든 그 어찌 헌 나이가 허긴 한 건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나가 어떻게 뭐 맞아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장총 옛날 장총인데 장총으로 이거 맞은 거예요 장총으로요? 총알을 뺐습니까? 에? 총알을 뺀 거예요? 아 그냥 삐껴나간지 4.3 당시 같은 또래의 친구와 보초를 서던 중 총알이 빗겨나가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김태영 씨. 15살에 입은 흉터는 53년간 끔찍했던 4.3의 기억과 함께 계속 그를 따라다닌 악몽이었다. 저희 아버님이 사슴석한테 여기서 어제 말벌에 갔다 오다가 그냥 돌아가셨지 나시고 또 작은 아버지는 뭐 그냥 여기서 갑작스레 심어가니까 저 걸고자 예, 마포 형무소에 갔던 말만 들었는데 뭐 예,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 아버지 들어봅시다. 아버지는 언제 어떤 언제 대통령? 여기서 농사를 지어 수상해. 농사 지다가 이 말벌에 갔다 오다가 그냥 거기서 하여튼 여기 한 2km 올라가면 그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말반 오다가 그냥 죽었던 말만 들었지 우리도 죽은 것도 못 봤지 언제쯤이었지? 그때가 하여튼 제사를 하여튼 12월 달에 합주게 음력 12월 달에 소개 후에도 와산리 주민에 대한 처참한 포벌전은 계속됐다 양옥동에 붙인 양도근은 말 몰고 오던 중 희생됐고 숙부인 양도순 또한
마포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됐다. 그 우리 우초는 그때 애가 한 살 달린 애가 있었는데 그때 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걔네가 그 남편 때문에 또 피해 가족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때 당시는 걔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신릉 가서 살기는 신릉 살고 우리는 뭐 여기서 또 함덕 속까지 내려가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이가 그 우리 오촌은 아이가 둘이었는데 남자 아이가 둘이었는데 하나의 여건 아이는 그 할머니 우리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셔 보니까 외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사는데 그 참 친정에서 하여튼 사는데 외할머니가 하여튼 이걸랑 대련가지 말고 요거 어린 것만 안한 가면은 그래도 주기적 허당도 요걸 봐가지고 살릴 거라고 살림살는지 모르니까 아예 그 어머니가 대련가 가니까 할머니가 하여튼 그렇게 떼져나니까 그 아기도 떼져나니까는 아 요거 걔도 그래도 요거만 대련가면은 어린 거니까 혹시 요거 미끄미도 살려줄까 봐가지고 그걸 대련갔답니다. 대련가니까 그냥 그 사살을 시켜가지고 다 하여튼 죽었는데 걷는 말에 의하면은 그때 경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새 안에 그 저 총으로 쏴 죽이다 보니까 어떤 게 새 깨가지고 다리 우리 오촌은 다리를 맞았던 겁니다. 하여튼 걔니까 다리 맞으니까는 직통 거지 맞자니까 상가 아닙니까? 살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은 곧이 쓰러진 거지요. 그 걔니까 쓰러지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밑에다가 엎드려가지고 그 뒷날까지 뒷날에는 그 저 가족이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저 신체들을 하여튼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통보가 가니까 그 하여튼 그 우리 오촌 친정어머니까 우리에게는 사돈님 되길지 괜히 찾으러 간 보니까는 처음 살아가지고 아 나는 가가지고 지금 것 때문에 처음 살라가도 슬플 거지 그게 나는 지금 어떤 게 가지고 숨겨가지고 어떤 영해가능에 저 살려주면은 나는 요 다리만 맞았으니까 사라지겠다고 날 어떤 살려달라고 하니까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실제 눈물이 나당도 참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괜히 가지고 하니까 그 직석에서 하여튼 또 하여튼 그때 총으로 다녀가지고 뭘로 다 하여튼 경해가지고 잔인하게 하여튼 그때는 참 죽여버렸답니다. 주민들의 인명피해 사건은 하루가 다르게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되던 음력 11월경 도벌대는 더욱 잔혹하게 주민들을 학살했다. 한 번 죽인 것도 모자라 재차 확인 사살까지 감행할 정도로 극을 더해간 것이다. 속에 여기서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 가지고 어디 하여튼 저 뭐 진역을 간 겁지 하여튼 칭 말하자면은 이제 진역을 가가지고 우리만 이제 내려가 가지고 했는 뒤에 함덕 가가지고 산으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마시 나와가지고 같이 살던 또 다시 심어간 후루는 행방불명이라 마시 그 잡아갈 때가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잡아갈 때 경찰이 완 잡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마시 걔는 잡아갈 때도 안 보고 나는 함덕에서? 네 함덕에서 함덕에서 걔는 경찰이 완 잡아갔다고 하긴 하는 겁니다 혼자만 잡아갔어? 아 그때는 우리 식구만 거기 살았으니까 그 잡아간 거야 아무튼 우리 아버지만 잡아가실 때 좋았지 지금 알아가지고 잡으러 간 온 거네 일부러 아, 일부러 잡으러 온 거라 아 그냥 일부러 잡으러 온 겁니다 씨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 죄 범죄라는 것은 모르죠 씨 범 아버지가 그 당시에 범죄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한 26쯤 됐을 거예요 26이면 그 또래 동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 산으로 간 분들은 어떻소? 아, 걔는 그때들 그 우리 아버지네 동기들도 많이 가가지고 예, 저 가가지고 이 행방불명한 사람들도 많고 이 동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피해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때 90 하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생하고는 큰 우리 집 소가 하나 있었는데 소에다가 질매 지어가지고 양식을 그 소에다가 잔뜩 실어서 내려왔거든 함덕으로. 그 내려오는데 우리도 같이 내려오려고 그랬어.
마을 밑에 내려오면 우리 마을에서 함덕으로 오는데 마을 밑에 내려오는 그저 임야가 있는지 거기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라 이거 동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루 막는 거예요. 우리 나이 또래는 못 간다 이거예요. 감히 주인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가니까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19살이면 지금 사람들은 19살이면 생생하게 이제 자기 할 바를 다 했지만 옛날 우리 무학자들이 부모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그리운데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치우거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할머니 동생까지는 어리니까 양식을 싣고 내려왔단 말이야 함덕으로. 그럼 우리 거기서 잠시 떨어지니까 이젠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집 태워버렸지. 소가 그래도 남았어. 소는 하나 끌고 내려와도 소는 몇 마리 길렀으니까 소가 남고 돼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뭐 사내 놈들 뒷날은 토벌된 놈들이 와서 다 끌고 다 잡아먹고 쳐버리니까 소도 없죠. 돼지도 없죠. 우리 집에 것이야. 뭐 소도 한 열 몇 마리가 몇 있었는 건데 뭐 이제 다 없어져 간 거예요. 이제 돼지도 없어져 가죠. 양식은 이제 당장 먹으려니까 양식은 이제 어디다가 이제 좀 숨겼다가 그걸 먹고 사는데 아마 그 양식 숨긴 것이 그때 봄까지는 우리 형제가 이제 밤 내려와서 파가지고 가서 아마 좀 먹긴 먹어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그때 봄 나니까 오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저 경찰관이나 이저 군인들이 내려오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살려줄 게 뭐요? 경찰관 뭐 어디 갔다 갇혀놓고 죽여버렸는지 살려버렸는지 내가 몰랐죠. 함덕으로 온 것도 모르고. 오기는 처음에 내려오기는 함덕으로 왔는데 함덕 지세에서 제주시로 이제 후송한 거지. 냈다 보내준 거죠. 그 사람들이. 토벌대에게 잡힌 젊은이들은 대부분 제주시내 일구서와 동척회사를 거친 후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다. 현재 파악되는 와산리 수형인은 38명. 동척회사에서도 고문과 취조는 처참했다. 지금도 키가 적지만 요만이 있어 열여섯으로 세보니까 우리는 무슨 동척회사에 가도 나 지금 구탈도 안 받았어. 거기서 참 한 50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 있는 동안도 거기서 일단 호명행 딱 나갔다면은 죽으나 아니면 어디 딴 데로 심어 가버리나 뭐 없어져 보는 게 사실이란 말이지. 근데 또 우리가 영 보면은 거기서 치주를 하는데 이렇게 묶어서 거꾸로 높은데 덜어매그네 잡아치면 폴도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보면 우리 어린 때 보면은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이거 참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옛말이 되는데 좀 상당한 괴로움을 당하다가 좀 우리가 내려와서 참 동척회사에 있는 데 가서 한 50일 살아서 우리가 참 나오면 있어요. 그때 이제 동지들이 구물원하니 편지가 왔어. 동척회사에 와니신한 이제 저 이복을 좀 갖다 줍서는 그땐 또 이북이라는 게 없어서 인혁첨 이북인가 뺏긴 아유 그래도 조식은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서 못해. 그땐 아버지가 옷을 두 개 갈옷을 입었던 하나 벗어서 이거 이젠 우리 형의 무게가 갖다 주라고 하니 하여튼 어머니는 또 동축회사가 된 채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나 나보고 이제 내가 같이 걸려낸 하여튼 그들 이제 간 맨날을 해가지고 그 옷을 드렸어. 우리 서춘 형님 아들하고 우리 당 형님하고 어떻게네 이제 그런 봉별 당해. 그 또 대정형무소 감독 같이 가고 그 같이 가네 이제 편지도 이제 우리가 받고 대정형무소에 가고래 편지도 받고 했는지 글쎄 뭐. 그때도 편지 올 때는 옷을 내복을 환불 보내주시는 편지를 왔더라고. 아니 내복 괜히 우편으로 붙였자 뭐
받아신다 해봐도 연락이 없어 보니 걸로한 끝에는 종무 소식이 되어본 거라. 48년 음력 10월 금음에 잡혀간 후 대전 형무소에서 편지를 보내왔던 고 천봉의 형 고천록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인에 의해 50년 7월 처형됐다. 당시 처형된 수형인은 약 3,000명, 그 중에 제주 사람은 약 3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를 말해주는 몇 장의 기록 사진, 끔찍했던 인권 유린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증거다. 저는 죽임도 호루아에 죽여 한 3일에 죽여보니까 어느 날 어려 놓은 걸 모르는 7월 8일 날 우리가 제일 지내지 생각할 거 7월 8일 날 양육관. 5월 때는 그리 간 거자 간단하게만 뭘 산 간 장수만 보러 가나고 올해는 장수만 보러 갔다. 그래 간단하게 그자 술 사고 그자 과일들 몇 개 산 그리 간 이제 좀 겨울에든 절해든 하고. 형님은 후사가 없지? 후손이 어쭈 스물둘에 난 게. 스물둘에 결혼 안 하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 사각지 중면 해놨어. 사각지 중면 해놨는 뒤 소태가 다 켜보면 못하고. 우리 조카도 장경 함덕 장경 가나고. 장경 가난한 그 서방경엔 경치녀 까고 모르는 좀 우리 좋게 갔죠. 왜선 그냥 병난 그냥 죽고 그래서 이제 형님 제사는 언제? 생일날로 뵙긴 안했죠. 음력 섣달 28일 날 우리 형님 제사고 우리 좋게 제사는 8월 14일 날 8월 13일 날 생일날로. 이제 이거 돌아가신 날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거죠. 3일에 죽여보나 어느 날 죽은 것도 모르고 결분세는 우리 생각에 생일날로 하기 시작해서 글로 합시다. 한 3일에 우려내 죽여보나 뭐 어느 날 죽은 것도 모르는. 후손이 없는 형님을 위해 자신이 형님 생일날에 제사를 지낸다는 고 천봉 씨. 그는 형의 안타까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인 2000년 5월과 7월 두 차례 대전 형무소를 방문했다.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유족들은 그나마 53년간에 쌓인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었다. 그거 가면은 왜 이래 쓸쓸한 뿐만 아니냐. 가서 뼈를 보면은 뭐 하면서 여기서 사형을 시켰으면은 거기서 시켰다 하면은 뭐 할 거냐. 오면서 슬퍼서만 돌아오지 가서 뭐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갔습니다. 반둥행 하든가 무신경 하든가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허영 이제 좀 바띠가근행에 좀 애먹에 죽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바띠가근행에 순직하게 이제 먹은 살라고 하던 농사지역은행에 허영 묻은 사람들 같은 게 군인들 와가지고 좀 어떻게 그냥 이제 총으로 쌍 죽여버리고. 참 우리가 그 북미동기가 지어본 사람이다. 아 그 폭도는 것도 그것도 해방을 시경만 때를 벗겨주고 어떻게 참 우리가 그 시체라도 쳐다오는 방도를 어떻게 해. 참 정부 시책에서 해주시면 바람이 그거죠. 글쎄 억울한 사람들 이거 명예회복이라도 시켜주어야 하는데 물론 개중에는 물론 사상을 가져서 물론 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를 거다면은 대부분은 날것이 다 불쌍한 농민들 뭐 죄 없이 다 잡았다가 그러니까 동축 회사에 누가 우리가 들인 때 하는 거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고 재폐갔다 제 발로 재폐가서 죽음 탄 몰랐다는 거 없죠. 이 치줄에 무서워 가지고서 그때가 묻는 거 보니까 산 사람들 내려와서 뭐 썰이라도 보태주었나, 뭐 신발이라도 주었나, 뭐 옷 한 가지 주었나, 김인. 요 치줄에 무서워가지고서 아닌 것도 날것이 먼 사람도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게 그거다 솔직히. 이게 사상을 가져가지고서 뭐 그런 사람들하고 뭐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시면은
이게 억울이 덜날 건데 너무나 참 이 아이고 그때 당시에 그게 이거 사난 천 사람입쥬. 살기 위한 것이라면 굴속이든 숲속이든 가리지 않고 몸을 숨겨야 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목숨을 지탱해야 했던 와산리 사람들. 15세 입은 상처는 53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을 잊지 않게 해준 어비자 흔적이었다. 72명의 인명피해, 육지형무소 복역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38명의 수형인, 사삼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한 행옥 할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마을을 핥히고 간 사삼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